비자 없이 한국과 러시아 간 입출국이 가능해지면서 새해부터 동해안의 북방 항로가 열렸는데 여수권은 연계 항로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러시아 관광객을 사로잡을 크루즈 관광 항로와 인센티브 정책이 시급합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강원도 속초항을 통해 러시아 관광객들이 입국했습니다. 비자 없이 국내에 처음으로 들어온 겁니다. 한러 비자 면제 협정으로 올해부터는 60일간 비자 없이 관광이 가능합니다. Это очень хорошо, это гораздо упростило возможность въезда в Корею для отдыха, для различных интересных времяпрепровождений. В общем, это очень хорошо. 강원도는 러시아 속초 동해항을 연계한 의료 관광과 수학 여행 등 관련 상품 개발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 동부 남해안권은 손을 놓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15만 톤급 초대형 크루즈 접안이 가능한 항만 증설 공사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게 전부입니다. 국비 134억 원이 투입되는데 여수 크루즈항 준설은 내년 8월쯤 완공될 전망입니다. 내년 8월 정도 되면은 크루즈 선박 15만 톤급이 접안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됩니다. 그럼으로써 국내 크루즈 관광이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됩니다. 때문에 러시아 무비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상 루트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러시아 부산, 여수, 제주도를 잇는 크루즈 항로를 연계 개발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남해안 섬과 엑스포장, 재개장을 앞둔 정원박람회장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러시아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돼야 합니다. 동해 쪽만 아니라 남해 권역에서 여수가 크루즈 배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관광 상품 개발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업계에서는 한러 비자 면제 협정으로 지난해보다 20에서 40% 이상 러시아 관광객이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이어 한러 무비자 특수를 잡을 수 있는 지역 차원의 관광 정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